분묘기지권 한번 봅시다.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한 문제 여기도 반드시, 자, 꼭 묘지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묘지. 이제 분묘기지권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놨을 때,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놨을 때 어떤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립하게 되면 정말 꼼짝을 못 합니다. 묘지 이장하라. 요 이장하라는 소리를 아예 못 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가 이제, 자, 2번적으로 의의는 별로 크게, 뭐, 자세히 안 봐도 괜찮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분묘기지권을 언제 취득하는지, 자, 세 가지를 꼭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이 가장 많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묘지 좀 쓰자. 라고 동의 또는 승낙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입니다. 승낙받기 나름일 겁니다. 자, 친하면은 지료 달라고 안 할 거고 안 친하면 땅값은 줘야지 할 거니까 지료가 있을 겁니다. 자, 지료 OX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은 거의 묘지가 여기 해당될 건데 승낙은 없지만 점유를 아주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20년, 저기 민법 가면 점유 취득 시효 하면서 20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입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승낙 없이 설치를 해도 되는데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들입니다. 평온하면서도 공연하게,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묘지 치워라 이런 소리를 20년 동안 아예 여기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지를 공공연하게 내놓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연성이 없다는 게 평장, 암장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묘지를 떳떳하게 내놓고 얼마 동안 20년 이상을 뭘 했을 때, 점유를 했을 때, 여기는 점유에다가 꼭 한번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료가 있다 없다? 없다. 지료가 없다. 옆에다가 지료 X, 여기는 아예 지료가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오시고요. 자, 점유를 할 때 이제 계속 거기도 평온 공연하게 아무 소리도 안 했으니까 지료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기 토지에다가 이제 토지가 팔렸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해놓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보류함이 없이, 또는 아니면 분묘도 함께 이장한다는 바로 특약도 없이 그냥 매매가 됐다. 요 소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거의 뭐 쇼머지 대상으로도 안 할 거고요. 여기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바로 토지가 매매가 됐을 때, 여기는 매매다가 꼭 한번 밑줄 놓으실까요? 자, 경매도 들어갑니다. 매매가 됐을 때, 예, 얘는 여기도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료가 있다고, 자, 지료가 있다고 이제 판례가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예, 세 번째 뒤에다가는 지료 5, 자, 지료 5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묘기지권은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요. 여기 이제 371페이지에 분묘기지권, 자, 우리 실물 쪽에서 확인서면서 구조 딱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도, 자, 묘지도 한 문제가 반드시, 뭐 작년도 역시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놨을 때, 자, 묘지, 자,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건데 여기는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근데 판례가 아주 종합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판례가 분묘기지권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무에서 저거 법정인 사건 성립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점유가 이제 가장 많을 겁니다. 점유. 자, 금방 보셨네요. 몇 년을, 자그마치 20년간. 그리고 자, 토지 소유권자가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묘지 치워라 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 없이 평온하게 계속 갔고요. 그리고 묘지를 공공연하게, 막 묘지를 숨겨놓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점유했을 때 개인 또 민법 배웠다고 뭐 자주네 아닙니다. 자주고 뭐 선이고 무가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요놈들이 아주 까탈스러운데 뭐 소유의 의사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선의도 필요 없고 무가실, 요놈들 제일 어려울 건데 추정도 안 될 건데 무가실 이런 놈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민법이요. 이건 민법이고 그 까탈스러운 민법이고 우리 법령에서는 평온하고 공연하게만 아주 간단하게 이러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소유권자, 이 토지 소유권자가 계속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자라 그럽니다. 근데 을이,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계실 건데 아버님 돌아가셔서 누가요? 을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얼마 동안요? 20년간.
그리고 소유권자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묘지 빨랑 치워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가. 평온하면서도 그리고 묘지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평평하게 평장, 평장이 한 50cm입니다. 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토지 소유권자가 보니까 애매하니까 치우라고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평장, 암장은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온하면서도 뭐하게 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내놓고 정당하게 점유를 자그마치 2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 받지도 말고 계속 주무시라는 겁니다. 천년만년 계속 자라 그럽니다.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낙찰을 받아서 정의 낙찰을 받아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요거 매매 중개할 건데 매매한 정한테 지료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무신 대가 아주 가혹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예 계속적으로 지료는 지료 청구가 아예 안 되다는 겁니다. 아까 법정지상권 지료는 청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러기는 어려울 건데 여기는 아예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합의를 받는데 갑자기 20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합의는 바로 승리. 바로 승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갑의 토지 위에다가 을이 땅을 좀 빌려서 이제 묘지 좀 설치할게요 라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묘지 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둘이 뭐 했다고요? 합의를 봤대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면은 이렇게 묘지 설치했을 건데 합의를 보면 바로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20년 이런 소리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가 있으면 여기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서 분묘기지권 그러면 합의를 볼 때 엄청 둘이 친한 사이다 그러면 지료가 없을 거고요. 없을 거고 그리고 별로 안 친하면 땅값은 줘야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름 땅을 낙찰 받거나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정이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지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없으면 땅값은 엄청 낮아질 거고 있으면 또 약간 높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료 있다 없다 경매가 됐고 뭐가 됐건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경매가 돼도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료 없다 그러면 여러 사람 뭐 그 후에 매매가 될건 경매가 될건 여기도 다 지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소개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매매 등으로 처분됐다. 이제 여기가 이제 판례가 새로 나왔습니다. 판례가 새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분묘기지권을 성립한다고 했는데 지료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최근에 판례가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여기는 여기 이제 을이 을이 바로 아버님인데 바로 이제 누가요? 갑이 여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여기도 남의 땅에다 을이 여기도 남의 땅에다 을이 근데 여기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 묘지 그래서 여기는 바로 분묘를 설치한 사람 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 이렇게 토지 소유권자가 자기 땅 위에다가 아버님 묘지를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첫 번째 이랬는데 두 번째 매매 등으로 그 매매 등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경매. 근데 경매가 많습니다. 경매 등으로 이게 처분이 됐을 때 이렇게 처분됐다고 합니다. 처분이 됐을 때 그럼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누구로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병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낙찰을 받거나 그러니까 낙찰자가 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누구 묘가 있다고요? 왜 내 땅 위에 갑의 묘지가 있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땅이었으니까 괜찮았겠지만 여기는 매매 등으로 토지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요? 왜 남의 땅 위에 묘지가 있냐고 합니다. 이 묘지는 그러면 지료를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이게 입니다. 우리 판례가 이제 여기가 이제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인정되는데 지료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지료가 있다. 지료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남의 땅 됐죠. 처음에는 자기 땅이었으니까 지료 안 내도 되겠지만 나중에 매매 등으로 달라졌으면 이제 남의 땅이 된 거니까 지료는 주고 써라.
자, 지도 주고 쓰라고 해서 이제 여기 판례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만 치료가 아예 생겼다는 겁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점유 계속해서 그리고 평온공인하게 계속 점유해서 지도 달라는 소리도 안 해서 지료가 없는데 여기는 지료가 아예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의 땅이 됐으면 지료 내라 그럽니다. 지료 내라.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뒤에도 자세히 나온 게 만약에 여기도 2년분, 자, 2년분 이상이 토지 소유권자 낙찰 받아놓고 매매해놓고 가만 놔둬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 2년 대기만 해봐봐. 그리고 그 전에 지료도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뭐가 되면요, 연체가 되면은 우리 판례가 분묘기지권 소멸한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정말 요거도 먹고 묘지 싸들고 나가야 된다고 이런 판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묘기지권이 여기는 성립하면서 치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매할 때도 이제 분묘기지권 성립되어 있는 묘지 뭐 거의 이제 감정가가 한 1억이면요 요거 낙찰 계속 안 받습니다. 5천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이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요 감정가에다가 5%나 그리고 치료 받을 수 있다니까요 7%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년에 500 아니면 7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억 투자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500이나 700을 벌면 정말 산에 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니까 여기는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매하실 때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분묘기지권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클릭하게 되면 막 수백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요 금액도 다양합니다. 요게 좀 부담되세요? 그럼 더 싼 것도 아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묘지도 괜찮은, 그러니까 요 명당짜리 같은 묘지 같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평가 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번 남의 땅에다 묘지 쓸 거니까 그리고 막 크게 잘 써놓게 되면 우리 토지 소유권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너 치워라. 이럴 거니까 야산에 갖고 조금만 가지고 볼품 없이 설치를 조용히 해놓고 저녁에 설치해놓고 그냥 말이 그냥 금방 나올 겁니다. 설치해놨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땅이다 보니까 형태도 정말 다릅니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 아버님 어떻게 모셨을까요? 아주 그냥 묘지가 아주 대골 같을 겁니다. 엄청나게 잘 설치했을 겁니다. 막 비석도 세워져 있고 난리를 쳐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묘지 형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가 저렇게 벌품 없는 거 오래된 거 같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성립하고 우리 낙찰을 받아도 지료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놈들은 이제 저 토지 소유권자 그리고 나중에 시골에 가가지고 저거 이제 저 산 누구 산이냐고 그러면 소유권자 산 맞냐고 해가지고 저기 묘지 있던데 그러면 아는 사람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 이때는 이제 분묘 소유권자 토지 소유권자가 분묘를 설치했다 지료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료 받을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분 지료가 연체가 되면 분묘히 지금 소멸하면 저 묘지를 싸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낼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이 나중에 또 골치 아플 것 같으면 이렇게 면적이 엄청 크면요. 우리 뭐 분할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필요하면 여기만 나머지는 우리가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을 또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분할해서 이쪽만 팔고 한 3-4천만 내놔 해가지고 이제 요거 팔고 지료 내기 골치 아프잖아 하게 되면 나중에 요거 양도를 이쪽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적게 투자해가지고 아마 원금 회수 이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분묘기지권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학교 가시고 한번 활용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판례로 가서 이제 요 판례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자, 먼저 판례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인정된다는 판례.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봉제사 이렇게 봉제사의 범위가 공지는 인정될 건지 안 될 건지 공지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석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분명 기지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공지까지도 그러니까 기지 외에 묘지 이 기지 외에 시신이 있는 기지 외에도 얼마든지 공지까지도 다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제곱미터를 아예 넘어갈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요 봉제사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종종일까요? 종손일까요? 여기입니다. 봉제사의 권리. 요건 우리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봉제사의, 그리고 권리가.
권리가 이제 딱 둘이 애매할 건데 종손이겠냐고 아니면 종종이겠냐고 뭐 연고자도 있긴 하겠지만요. 누굴까요? 우리 판례가 뭐 둘 다가 아니라 오로지 종손에게만 정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속한다. 전속임은 한 집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손. 종종은 아니다. 근데 종손이 관리를 아예 안 해왔다는 겁니다. 뒤에 판례는 시험문제 안 나왔는데 그러면 종종이 이렇게 종종이 계속 종손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요. 종종이 묘지를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봉제사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종손이겠냐고. 이러면 이제 봉제사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봉사제사의 권리는 바뀌겠죠. 이때는 이제 종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여기 이제 종종, 종종으로 바뀐다. 요 판례만 시험 문제 나왔지만 뒤에 있는 내용도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정되지 않는 판례인데 인정되지 않는 쪽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네요. 평장. 평장이나 암장을 이렇게 평장이나 암장을 법정지사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묘지가 있는데 약간 평평하면 50cm라는 겁니다. 봉우리가 저렇게 크게 나오면 공연성이 맞기는 맞는데 뭐라고요? 50cm입니다. 50cm 이렇게 애매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요게 이제 시신이 있긴 있을 건데 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알 평평하거나 암장은 암장이 많이 숨겨놨다는 겁니다. 저만 알고 있는 묘지입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죽어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얘가 지금 아예 그냥 묘지 아예 암장이니까 형체도 아예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20년 지났다.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예 않습니다. 이건 200년, 2000년 가도 아예 소용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남편이 먼저 이제 분묘기지권 20년 취득했으니까요. 20년 취득했으니까 옆에다가 나란히 부인 묘지를 이렇게 쌍분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칠 수 있는지 요 단분 형태로 합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나란히 설치한다는 합장 아마 부인이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남편 옆에 묻히고 쉴 거냐고 합니다. 합장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장 안 되고 그럼 쌍분 나란히 설치한다. 그렇죠? 함께 묻히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쌍분도 안 된다. 아주 그냥 죽었어도 그냥 그 된다는 판사 저녁마다 괴롭힐 겁니다. 머리 아주 무릎 머리 아주 헤쳐가지고 여기는 난 아주 무죄가 될 겁니다. 합장 안 된다. 쌍분 안 된다. 근데 요건 뭐 그런 기보다는 지료도 못 봤는데 거기다가 또 설치하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합친다고 하더라도 무임승차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권자 좀 생각해라. 이제 그만 죽여라. 요건 뭐 아마 두 번 죽인다고 해서 합장이나 쌍분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요거는 절대 안 되니까 요거는 설치할 수가 없다. 안 된다고 이렇게 판례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치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치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판례가 이제 됐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여기는 치료 받을 수 있다. 매도니 묘. 처분돼서 토지하고 묘지가 달라졌다. 그랬을 때 치료 청구할 수 있다. 2년분 연체되면 분묘지권도 소멸한다. 이 정도니까 우리 토지 소유권자 그리고 나중에 묘지 소유권자 긴장해야 될 판례가 바로 요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분묘지권 이제 바로 뒤에 인정된다, 안 된다. 거기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방법의 평온 그리고 공연, 공연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거 안 된다. 암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줄에 끝에 나오네요. 공시 방법에서 평장 암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연성이 없어서 됩니다. 비겁해서 20년 점유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4번 인정된다. 받침대 비서 상석 이렇게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묘지라는 거 알아야지 라고 하니까 비석 상석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범위에서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공지. 공지가 인정된다 그래야지 시험장 갔더니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X. 뭐 사성 같은 것은 무덤에다가 이제 둔덕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자, 여기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성은 사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료 있다고요. 평온 공연에서는 치료 없다. 계속 정말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을 갔으니까 치료도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겁니다. 계속 주무셨으면 치료받지 말고 주무셔라. 이런 것 같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여기는 이제 지금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치료도 있다.
라고 정말 2015년도에 판례가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획기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존속기간. 그리고 존속기간에서는 용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또 묘지가 경과하면 30년, 안 경과하면 15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다 여기는 영구. 묘지가 있으면 계속 존속한다. 그리고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니다. 아까 이제 쌍분, 합장, 이런 것들도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판례는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요 정도 선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의 면적. 자, 묘지의 면적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용어 같은 것은 아예 뭐 안 나올 정도니까 왼쪽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먼저 개인 묘지 면적. 여기 정말 박스에서는 꼭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묘지. 두 개 이상의 묘지, 가족.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다 보니까 허가 받아라 요술합니다. 저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종종 먼저 규모가 점점 더 커지네요. 그러니까 묘지의 면적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범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김이박, 최 이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 이제 묘지가 엄청 넓어요. 특히 이제 설치 면적. 여기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막 20이라고 하지 않나 60이라고 하지 않나 지금 면적을 두 번 바꿔봤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인 묘지는 하나죠. 자, 매장해놓고 나서 30일 이내 사후전이 아니라 사후입니다. 30일 이내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가족. 그 다음에 종종 문종 묘지는 여기도 이제 허가받고 나서 그 후에도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 절차 볼까요? 신고. 자, 신고면은 서류만 딱 맞으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후 신고. 근데 가족 묘지는 우리 가족 묘지 설치한다고 할 때 먼저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시공 과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종종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점유 면적 보시고 하다 점유 면적 설치 면적은 꼭 시험 문제 나온다. 먼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30제곱미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족 묘지는 얼마라고요? 10. 그리고 합장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합장 얼마래요? 15. 근데 합장에다가 20이라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15.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요, 자, 뭐, 가단 수리가 정중이 될 건 법인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점유 면적은 하나당은 10제곱미터입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는 하나씩 모아서 전부입니다. 자, 먼저 개인 묘지는 어차피 한 개니까 설치도 30. 점유도 30. 근데 이제 달라지죠. 가족 묘지는 하나씩 모아서 그 하나당은 10인데 그거 모아서 몇 개요? 이제 100. 100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종중 문중 얼마입니까? 10배 더 커졌습니다. 1000제곱미터. 가족이 더 커진 게 종중이니까 더 커지겠죠. 10배. 여기는 1000제곱미터. 그리고 법인 묘지를 잘 보시니까 이하가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또 만이 아니라 10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면적이 정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분 1m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평분은 50cm. 여기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묘, 이렇게 이제 봉합묘, 이렇게 묘지 집처럼 만드는 게 봉합묘.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여기 뭐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지 묘지에 뭐 설치 제한은 너무 간단해서 거의 내본 적 없는데 녹지 지역 중에서도 묘지를 설치하지 말아라. 아마 보전 녹지 이런 것들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아래쪽에 상수원 보호 구역도 마찬가지죠. 너무 뻔하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내겠죠. 어디 물 가까운데 묘지는 왜 쓰냐? 게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남지 자 세 번째는 문화재. 문화재도 마찬가지죠. 문화재 근처에다가 왜 묘지를 써? 뭐 뻔한 지역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할 땅에다가 묘지를 왜 쓰냐? 접도구요. 그리고 하천구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쉬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알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쭉 내려오면 이제 치읍번에 사방지. 사방지는 모래가 많이 날리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어야지 묘지를 설치할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모래가 많은데 거기다 묘지를 설치하면 묘지로서 아직 기능도 발생 못할 겁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고요. 군작전 수행할 때 묘지가 있으면 탱크는 뒤집어 엎어진다. 요소리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붕괴 침수가 우려되는데 거기다 묘지 왜 쓰냐? 그 얘기입니다. 비만 오면 이상한 게 막 왔다 갔다 그러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분묘 설치기가 무엇일까요? 요놈이 예전에 15년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래요? 30년. 거기 30년 꼭 동그라미 좀 잘 넣으실까요? 아직 바꿔놓고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15년 X입니다. 지금은 30년. 30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 옛날에는 15년씩 3번을 연장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주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에 하나고. 그냥 지금 한 방에 그냥 60년 가버립니다. 설치 기간은 그냥 30년 가만 놔두고 연장할래요? 그러면 한 방에 30년. 그러니까 60년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막 15년씩 3번을 연장해서 60년 갔는데 지금은 한 1회,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1회에 30년으로 또 이따 1회에다가 15년 이럴 겁니다. 아닙니다. 30년. 요거 바꿔놓고 아직 한 번도 안 냈다는 겁니다. 1회 30년. 요거 꼭, 네, 동그라미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꼭 언젠가는 반드시 내볼 겁니다. 아직도 예전의 규정이 아주 오랫동안 15년 이랬었으니까 많이 여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바뀌었어. 정리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전국토가 묘지화 되니까 설치 기간이 끝난 날. 그럼 연장을 못 했으면 30에서 31년. 연장을 했으면 60에서 61년 사이 묘지를 없애라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묘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화장 납구를 해서 완전히 흔적 없이 없애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타인의 분묘에다가 정말 여기는 이제 분묘 등의 철인데 동의를 안 받았을 때에는 묘지를 개장해서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의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묘지, 동의는 바꿔 설치해야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나오죠. 시신, 유고를 개장, 묘를 열어서 바로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대신에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공고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은 저기 조그맣게 써가지고 박스 넣고 개장 공고 이런 게 나온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3개월 이상을 공고하고 나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내문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묘를 아예 무형공 묘지 같은 것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 저 3개월 이상도 한번 꼭 눌려보시고 아직 안 해봤는데 이상을 공고하고 묘지 개장할 수 있다. 묘를 열겠다. 그러면 개장 공고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 자, 3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 없다는 묘가 무연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국장은 안 나타나는데 국가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묘도 시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서서 묘지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탁해도 되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거기 네 번 적어놓고 묘지는 사전에 매매하지 말아라. 이런 수가 나왔습니다. 제목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 매장, 그리고 화장, 그리고 개장을 했어도 신고는 해라. 그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 300만원 약과태료 얻으면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안 하면. 제재는 거의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이제 여덟 번째 자연장지, 수목장. 아니면 또 나무 밑이나 잔디 밑에다가 심는 게 바로 자연장지.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 봉우리도 안 한다라고 해서 면적이 상당히 좀 넓고. 거기에다가 신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기 법인의 자연장지 말고는 다 신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개인하고 가족의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자, 요즘 이제 개인이 또 30제곱미터 미만으로 달라졌고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신고면 됩니다. 아까는 허가였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종중문중 자연장지에다가 허가받는다 왜 틀렸느냐 그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고.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면적도 더블로 커지고 절차도 간단해지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고 아주 겹경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자연장지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요놈은 허가. 그러니까 요놈만 허가합니다. 디귿법만. 요놈만 허가. 그리고 5만제곱미터 이상. 종교는 또 4만제곱미터 이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자, 아래쪽에 종중만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종중문중의 자연장지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제 사설 자연장지도 한번 간단하게 그 면적만 요 면적 개인의 자연장지 여기 나오네요. 3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가족의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종중문중은 허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돼요. 2000제곱미터 이하 아마 이런 이제 면적도 요 자연장지 면적도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그냥 매장의 묘지만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수치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한 두 번째, 세 번째들은 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네, 종교 나왔네요. 종교는 4만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그냥 법인의 자연장지 요거는 5만 제곱미터 이상 알이 있습니다. 5번, 4번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법인 자연장지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냥 매장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놈은 28회 때 문제인데 29회 것도 당연히 나왔고 묘지 문제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농지법, 자, 농지의 소유 제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고, 뭐, 국가 등은 당연하게 뭐 소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농지법에서 다 배웠던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로 세 번째, 가로 세 번째가 우리 시험 문제 382페이지인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나 먼저 동그라미 1번이니까 상속은 거의 안 나왔는데 상속. 얼마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요? 만. 저는 수치 같은 거 꼭 바꿔볼 겁니다. 만까지는 가능해. 그리고 2번 요렇게 5년 이상 이렇게 바꿔보려고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그때는 얼마까지는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얼마 이상이라고 8년. 근데 이걸 5년이라고 바꿔서 내보겠습니다. 8년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만을 또 천이라고 하려나 만 제곱미터. 저기 상속하고 같습니다. 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8년 동안 그동안 농사지었으니까 이농하더라도 만은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말 체험 용농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부부 각각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각각 아닙니다. 세리어는 합쳐. 합쳐서입니다. 자, 그래서 총 얼마? 천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심심풀이 땅공으로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고추는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거두지도 잘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고기만 구워 먹고 가니까 농촌에 계시는 우리 시골 주민들이 저걸 그냥 죽여 살려 막 그럴 겁니다. 그죠? 나는 그냥 죽으라고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저놈들은 그냥 고추 뿌려놓고 그냥 수확도 안 하고 맨날 고기만 구워 먹고 왔다 갔다. 이러니까 아주 꼴불견으로 작용합니다. 천도 안 돼, 천 제곱부터 미만. 그죠? 여기, 그리고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세대원 다 합쳐서. 이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계약서 어떻게 쓸 거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잘못 써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도 아예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 자, 주인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어와. 그럴 겁니다. 노도와 그리고 이제 뭐 국가 등 같으면 아예 필요도 아예 없을 거고입니다. 국가가 농사 못 짓겠니? 그럴 겁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자주 나옵니다. 협의는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운원하는 게 바로 협의. 기업번에 나오죠. 협의. 이렇게 협의 같은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니까 필요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383페이지에 이제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여기 이제 주말체험농 영농. 그러니까 여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해도 전문적으로 농사 짓지는 않을 거니까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 경영계획서하고 농지증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증만 가지고 와. 그럼 이틀이면 되겠네. 라고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심하게는 안 내봤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수가 없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누구라고?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 그러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읍면장. 그러니까 4일, 네 사람입니까? 4일. 4일 이내 발급되잖아요. 군수 없다. 군수를 읍장면장이 대신했다라고 꼭 주시면 됩니다. 아주 우리 입에 붙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농지증 발급 신청 군수는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읍장면장이 대신. 그리고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틀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다 4일. 경영계획서하고 농지증 2개. 그러니까 4일. 근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틀. 그 과로 같은 것들은 꼭 시험 문제에 내보면 해요. 그입니다. 농지법 두 개는 나와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특히 이제 농업인, 이런 것들 막 90일, 120일, 몇 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시험 문제 내는 것 같습니다. 공법도 꼭 조심하시고, 농업인인지 누군지는 네가 판단해서 설명해 줘야지. 그래서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농지를 맡겨라. 농사 못 짓겠다? 맡겨. 군대 끌려가거나 그리고 교도소 남의 농사 짓고 지 농사 못 짓고 그러면 밖에다가 맡겨.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저 여행을 6개월 이상 또 이렇게도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우리 법령에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3개월. 그 3개월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니까 또 6개월 그럴 겁니다. 아니면 1년 이상. 아니요. 3개월 이상 정도 여행 간다고 하면은 농사 다 말라 죽을 거니까 맡겨놓고 가게 됩니다. 질병 취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3개월 이상에
이런 이제 숫자 자꾸 바꾸니까 그런 숫자 같은 거 나오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농지 임대차. 자, 임대차 같은 거 쭉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또 의외로 많이 내보지는 않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자, 임대차 계약 방법, 그 다음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3년 이상을 또 뭐 2년인가 이렇게 바꿔서 내본 적이 있는데, 농지 임대차는 3년 이상으로, 좀 장기입니다. 3년 이상으로 여기는 바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최장 기간이 3년이다. 주택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3년 이상으로 되고, 묵시적 갱신도 3년으로 보고, 자, 이런 식으로 그 3년을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387페이지에 우리 농지도 묻혀봐. 묵시적 갱신 나오죠. 자,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아무 소리 안 하면 다시 또 최단 기간으로 간다. 다시 3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묵시적 갱신. 그리고 네 번째는 농지를 농사 짓지 않으면 팔어라. 라고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자, 농지 소유권자 아래에 해당되면은 바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농사지를 안 짓는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팔어라 1년 이내로.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또 그래놓고 이제 안 팔면 이행강제금 떨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하고 똑같네. 이용해라. 안 하면 3개월. 그 후에 이제 계속 또 이용 안 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 10%.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막 20% 얻어맞으니까 나중 5년이면 다 환수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처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서 처분해야 됨을 알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이행강제금.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38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가는 10%, 여기는 얼마? 20%. 여기는 20%입니다.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처분의 유예 같은 것은 간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 5번에 이행강제금. 자, 네 번째 줄에 나오네요. 토지가격.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토지거래가는 10%, 여기는 20%. 농지는 5년이면 환수된다. 라고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못 팔겠으면 저기 농어촌 진흥공사에 팔어라. 라고 여기도 매수 청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까지 쭉 하여튼 최소한 농지법. 여기는 간단한 게 나옵니다. 농지법. 여기도 한 문제가 우리 법령은 반드시 나온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경영은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뭐 AIDA. 아마 개론 등에서 가끔씩은 조금 나올 건데, 그리고 394페이지에 우리 법령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요 주목 AIDA 여기만 간단하게, 그때도 아주 쉬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후에는 아예 안 나왔는데 10년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워지는데 어텐션, 그러니까 어떤 판매 활동이건 주목 단계를,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을 좀 끌게 해야 됩니다. 그럼 광고를 내든지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주목 보라고. 자, 두 번째 찾아오면은 흥미를. 자, 벌써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욕망을 벌써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흥미만, 살짝 재미만 일으키게 하고. 근데 세 번째 저것이 또 왔네 그러면 살 욕망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때는 아주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쓰레지게 설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욕망, 사대는 욕망. 그 다음에 또 오면 아주 손을 끌어다가 아주 계약서 써대야 됩니다. 계약서 쓰게 해야 됩니다. 액션.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판매 활동은 주목을 끌게 하고, 두 번째는 욕망이 아니라 흥미. 자, 세 번째는 욕망. 자, 네 번째가 바로 행동. 그러니까 앞글자만 따보니까 AIDA. 아이다의 원리.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마 개론 등에서 배웠을 겁니다. 요 네 단계를. 자, 거의 뭐 모든 판매 활동이 요 4단계는 다 거쳐간다는 겁니다. 최근은 다섯 번째 만족까지 하는데 그냥 AIDA, 아이다. 아이다의 원리라고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순서대로 계약하라고 합니다. 바꾸면은 안 된다고, 바꾸면 나중에 부작용 난다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욕만 그럼 도망가니까 주먹만 끌게 하고 또 오면 흥미만.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 네 번째는 이제 액션, 사인 단계 요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판매 과정 이런 거 아예 안 낼 정도니까. 그리고 고객 분석, 뭐 우유 부단형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냅니다. 저기 뭐 널리명, 우리 개업공사를 널리로 다니는 사람을 널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요즘은 아예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링 포인트는 저기 개론에서 뭐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개론 등에서 나오는데 우리 법령에서는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다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중기업 경영의 관리의 뭐 특징 같은 것도 예전에는 조금 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정말 아예 안 내는 추세입니다. 경영. 경영 부분은 시험 보면서 그냥 빠진 듯한 자, 그 정도니까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다른 교재 같으면 이걸 아예 그냥 빼버리는 교재도 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요즘은 신경 많이 안 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자, 바로 뒤쪽에 거래계약서, 요 거래계약서 작성, 체결 쪽인데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5장, 자, 5장 쪽에서도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그 기재사항 정도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자, 409페이지도 이제 뭐 법인의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서 작성할 때 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아예 안 낼 정도인데 그러면 411페이지 다시 한번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요 기재사항 정도만. 그리고 여기서 뭐 자세히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인데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의 주소 성명 저 앞쪽에 법령에서 봤고요. 자,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이런 것들을 바로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고요. 뭐가 있게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뭐게. 자, 두 번째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그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성격을 반드시 실무할 때 꼭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중도금 받으면 무슨 의미다. 잔금 받으면 무슨 의미다. 그입니다. 아,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같은 것은 한문제 감은 꼭 거의 됩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너무 쉽다고 내는 거는 아예 아닐 정도니까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은 계약 언제든지 계약금 포기하거나 따블로 물어주면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은 이행에 착수라서 이제 동의로 안 받으면 못한다. 잔금은 완전히 끝나는 마당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언제 줄 건데 그리고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없다는 권리 전의 내용.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고.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임대차의 경우는 뭐 물건의 표시나 목적. 자, 이런 것도 뭐 따로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아예 않을 정도니까요. 413페이지에 4번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임대차 존속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볼 건데 양도 전대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된 내용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그 밖의 약정 내용 자, 그 밖의 약정 내용 특약사항 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약사항들 반드시 특약사항에다 기재를 해야 자,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해야 이제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41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올해부터 약간 뭐 들어오긴 했어도 요거는 실무 때, 실무 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시험 문제감으로는 뭐 간단하게 언급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정도니까 참고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게 바로 전자계약 시스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어떻게 뭐 회원 가입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낼 정도니까 회원 가입해서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로 이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서명 날인 사인하는 게 바로 여기 거래계약 시스템 다 요즘 뭐 실무는 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민 쪽에서는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 나오는데요. 422페이지입니다. 거민 요즘 이제 거민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봤습니다. 거민 자, 거민은 자, 뭐, 거민 받아봐라 거래계약서에 거민 받아봐라 라고 해서 이제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점검 받아와라. 그 소리 합니다. 안 그러면 등기를 못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423페이지에서 검인용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여섯 개가 빠지면 검인 자체를 날인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은 등기법이 되건 법령이 되건 검인용 계약서 기재사항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 합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9개, 부동산 거래신고도 9개. 근데 여기도 이제 검인용 계약서는 6개라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당사자.
두 번째는 목적 부동산. 그러니까 뭐 첫 번째가 당사자 인적 사항일 건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당사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목적 부동산, 물건의 표시 이런 게 바로 목적 부동산이 해당될 겁니다. 뭔 물건이냐 거기입니다. 그럼 소재 면적 지목 이런 거 써라. 구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연월일. 자, 네 번째는 거래 대금을 그냥 대금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언제 줄 거요? 지급일자죠. 지급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나 거래계약서하고 거의 뭐 내용은 똑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거기는 그냥 거래대금 이랬을 뿐입니다. 거래금에. 그 다음 이제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누구라고요? 개업.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조건.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다 조건 들어갑니다. 거민용 계약서도 들어가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조건계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계약서 다 들어갑니다. 요 조건이나 기한은 여섯 개밖에 없는데도 마지막에 조건이나 기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글자. 자,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당목 계대. 거기 보시면 당목. 앞글자만 따보니까 당모가지, 당목. 그리고 계대, 계대가리.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누가요? 개업이, 개업이 좋아한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정말 딱 맞습니다.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우리 개업이 좋아한다. 근데 괜히 또 거기다가 개업 공인 중 해놓고 중이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듣는 중이 엄청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개업이 좋아한다. 거기 중, 중개사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또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기 맛을 아는 중이 바로 좋아한다고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개업 공인주사 중할 때 중 나오잖아요.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앞고자를 따기로 했습니다.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중이 좋아해. 이렇게 정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뭐 크게 뭐 나올 만한 게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거민 신청자. 그래서 이제 기재사항하고 그다음에 거민용 계약서에 바로 뭐가 필요한가. 요 정도만. 그리고 형벌도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바로 이제 425페이지 정도까지. 그리고 뒤에는 요건 한참 전에 문제 같습니다. 기출 문제.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한 문제, 요건 법령에서, 법령에서 가끔씩은 나왔고요. 그리고 거민용 계약서는 유상 무상을 안 따집니다. 증여도.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매매가 됐건 증여가 됐건 교환이 됐건 여기도 모두 다 받아와야 됩니다. 등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증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상무상 다 필요 여기는 다 없이 계약서에 검인 받아와 요술해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명신탁하고 주택임대차 이제 조금만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문제 하나.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 3개, 4개 정도가 이제 아예 다음 시간에 딱 몰려 있습니다. 명신탁 정도 나오고 주택하고 상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매하고 매수 신청들이 다음 시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쭉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